맛있게 먹우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영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생일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았는데 오늘은 뭔가 제가 차려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제 주변에 감사하는 분들께 상을 조금이나마 차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외에 계신 ATV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잡채와 미역국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먼저 잡채를, 아, 다 보고 있으니까 부담되네. 양파가 세로로 썰어야 잘 부러지지 않는데. 이거 버섯은 나 선줄 처음 해보는데. 시간치가 좀 많이 된다 그랬어. 왜냐면 얘가 데치면 양이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따라라란, 따라라란. 아, 제가 저번에 영상 통화 팬사인 할 때 해외 에이티니한테 이제 미역국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시면 꼭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아니야? 틀렸나? 이거 치우고. 이 붉은 게 다 없을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누구 말투게 해요. 아, 맞아, 백정원 선생님. 공양이 많죠? 고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단백질. 다 올렸죠? 괜찮아요. 양파를 볶아줄 거예요. 양파를. 이 양파를 구우면 단내가 확 나요. 양파 자체에 단내가 있기 때문에 노릇노릇했을 때까지 구워요. 야를 또 여기다 빼주면 돼요. 왜요? 어? 야는 먹으면 돼요. 오, 버섯 냄새 확 올라. 오, 버섯은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손 씻어야지. 맛있게 먹어요. 세워라, 내워라. 떠지겠지? 들어가겠지? 오 마이 갓. 잠깐만요. 어차피 얘 물 끓여야 되니까. 원래 이게 같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그럼 이거 잡채가 식어버리잖아. 갑자기 분재해졌어. 알았어, 기다려. 여러분은 잔미역 파니께 그걸로 쓰시면 돼요. 원래 미역국 같은 건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데.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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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4, 5, 6. 성장해버려서 두 가지 요리를 같이 한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원래 심지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왜 안 쪼그라들지? 와, 근데 이게 다 죽었어. 이쪽을 잡을게요. 아, 잠깐만. 다음엔 제대로 불렸어. 쏙 들어가네. 너무 야하죠? 나 아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 야한 것 같은데. 맛있게 먹고요. 일랬죠? 너무 맛있죠? 얘를 좀 치우자.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많은 셰프님들께 배웠지만 배움을 받아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노벨 평화상을 드렸다 생각하는데 백종원님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이건 뭐 없어요. 그냥 감으로 때려 박는 거야. 바로 소금으로 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잘 몰라요. 잡채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엄마? 엄마? 맛있게 먹으며. 네, 제가 또 요리를 또 이렇게 다 완성을 시켰는데 또 몰래 온 손님이라고 하죠. 자칭 시식 요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칭 시식 요정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칭 시식 요정. 네. 이상 요정입니다. 예상식. 근데 진짜로. 네. 오. 냄새, 일단 냄새는. 아니, 진짜 찬다니까? 어? 여사님이 날 약간 반신반의 하거든요, 저를. 아니요, 저는 항상 우영이를 믿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근데 난 얘가 태어나서 처음 해봐. 그래서 맛있어. 내가 모르겠어. 이거 우영이가 만든 잡채구나. 너 뭐해? 어? 오케이, 오케이. 고수 빼고. 고수 맛있는데? 난 고기. 기가 살짝 흐르네. 어때요? 진짜 맛있어. 밥 한번 먹고. 어머, 까동이. 잠시만요. 근데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만드는 거. 그쵸, 처음 만드는데 잘 뺏겼네. 아니 잘 만드는데. 한번 먹어봐요. 아니 고기 있어. 고기 있어? 미역국 먹어볼게요. 국물도 먹어야지. 네? 국물도 먹어야지. 네. 여기 국물 묻어있어요. 맛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먹을게요. 진짜 맛있는데요? 그치? 야! 똑같은 거! 알겠어. 아니, 이게 또 편집해주시려면 뒷부분만 보여주세요. 맛있어요. 한번 더.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다음 때 진짜 부르지 마세요. 적당한 때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저 그냥 혼자 먹을게요. 아, 근데 이게 좀 감동이네. 그래도 이게 친구가 인연지기 친구가 직접 미역국 잡채 끓여가지고. 아, 너 불러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 부르달라 한 거 아니야? 그냥 부르신 거야. 이거 약간 개연해도 되나? 안 되나? 둘 중에 하나는 산 거야. 그럴 줄 알았다. 뭐가 산 거 같아? 아, 난 딱 봐도 알 거 같아. 뭐야? 이거 이 산 거 같아? 둘 다 내가 한 거야. 진짜로?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 난 둘 다 산 줄 알았지? 어? 아, 깜짝 놀랐네. 저 둘 다 산 줄 알았어. 아, 이 친구 재밌네. 요즘 잘 나가요? 셀럽이야? 어? 셀럽이야? 이제 알아봤어? 분량은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면 돼요. 잘 먹었습니다. 여장 씨가 다음 메뉴를 추천해주고 가는 게 어때? 오! 진짜 괜찮다. 좀 어려운 거 괜찮아요? 나 그거 먹고 싶어. 나 그거 진짜 좋아해. 뭐? 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직접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그 꿈 내가 이뤄줄게. 꿈은 잠깐 하늘로. 그 꿈 내가 이뤄줄게. 자, 지금까지 맛있게 먹우 형이었고요. 박수. 박수. X가 아니라 박수. 안녕. 박수 크게 쳐. 크게 쳐. 자, 크게. 맛있게 먹우 형. 짠! 너무 가정집 느낌이 나죠? 저희 숙소가 에이틴한테 처음 공개되는데 오늘 만들 거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고추장찌개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연습해봤는데 어우 괜찮아요. 잘하는 거 같아요. 다음에 보여드리죠. 고추장찌개랑 버터 장조림 비빔밥. 버터 장조림 비빔밥 감자채 볶음. 그럼 시간이 없으니 시간은 없진 않은데 빨리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차라리 숙소에서 인덕션을 안 써봤거든요. 됐다. 30분 맞춰놓고 다음은 미치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홈플러스에 가면 까지 않는 거 다 팔아요.
부지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저녁 해주는 거야? 제가 부지 말자 그랬잖아요. 밥 시켰다며 근데. 어? 밥 시켰다며. 여성아. 어? 심심해? 아니야, 심심해. 전지적 여성 시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 이제 보고 있어도 별로 부담이 안 돼. 정됐나 봐. 넘어갑시다. 저쪽으로 오세요. 감을 떼놓네. 여상아 밥 왔다. 어 왔네. 밥 하고 있는데 밥을 시켰네. 다시 안 키하기 위해. 배고파요? 지금은 돼지고기를 삶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삶아 보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참자도 같이 삶아가자. 어, 맛있어. 나 재료 나 재료 아니야. 나 재료 아니야. 하고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뭐 시켰냐? 아, 알지. 나 닭다리 아무한테 안 주는 거. 먹어. 먹고 힘내. 알겠지? 야, 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뭐하고? 진짜 제가 웬만한 제가 부모님 아니면 안 드리거든요. 근데 다진마늘 왜 넣어? 베이네 다진마늘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도 나와요. 저번처럼 칼등으로 끓이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야? 오 대박 맛있겠다. 오 떡볶이? 가 빨리 그냥. 아, 응. 맞는 거 이거? 시간이 없어. 어 너무 정신없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에 제가 지금 세 가지 요리 너무 많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오케이 인정하시죠?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요 이거 이 크기는 맞는 게 뭐 하는 거야? 난 그 이 장조림 내가 만들지 몰랐어. 저희 어머니도 이거는 안 하셨어요. 근데요 해외에 계신 ATD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 사드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국에 사시는 분이면 웬만해서는 사드세요. 한번 확 끌어올리는데 더 끌어올려라. 소금 이렇게 뿌리면 멋있겠다 그치? 산이처럼. 와 대박이다. 나 원래 이런 단맛 나는 걸 좋아해요. 앉아있어. 응.
끌어올라. 맛있게 먹으면. 자, 채를 볶을까요? 자, 채를 어떻게 볶냐? 프라이팬. 천천히. 약 불로. 아, 나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한번 직접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엄마! 어! 내가 만들었어! 어, 네가 만든 거야? 어. 장차 만들었어? 어. 우와, 비주얼 대박이다! 엄마! 어! 이 비주얼은? 아, 내가 맛있게 먹어,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맛있게! 맛있게! 먹우영! 이거야. 먹우영! 하나, 둘, 셋! 맛있게! 먹어요! 먹우영? 아, 먹우영. 아, 미안해. 아니, 잠시만, 이거 나 진짜 실수했어. 맛있게. 아니,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야?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라고, 아, 이거. 귀엽게 하는 거였어? 오. 아, 뭐야. 그럼 얘기하지. 오케이,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맛있게. 먹우요.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이번 맛있게 먹우영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드시고 싶었던 음식이나 저희 맛있게 먹우영에서 했으면 좋겠는 음식을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다 해볼 순 없지만 꼭 몇 개는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볼 테니까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먹.